식물림 미술관 조향방직은 1933년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강화 최초의 인간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은 세월이 흘러 강화 직물이 쇠락하자 폐가로 전락했습니다. 흉물스럽게 쓰러져가던 건물은 거대한 카페로 재탄생하였습니다. 허물어져 가던 벽면은 근사한 미술관이며 영화관이 됐고 기다란 작업대는 커피 테이블로 바뀌었으며 기계도 사람도 떠난 공간은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찾은 골동품으로 채워졌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간직한 영국제 문짝, 체코의 옛 기차에 달렸던 둥근 거울, 겨울마다 몸을 뒤집느라 애쓴 붕어빵 기계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약 300평이 넘는 공장터와 건물 골조를 그대로 살려 시간의 이야기를 카페 곳곳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이 와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입구에 도착해 빵도 사고 음료도 고르려고 하는데 줄이 이렇게나 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커피와 같은 음료수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이커리류만 구입하시려면 안에 바로 들어가서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와 어른, 연인, 가족,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조향방직은 일제강점기에 강화도의 갑부라고 알려진 홍제묵 형제가 민족자 본으로 세운 가장 좋은 품질의 인조 직물을 만들었던 최초의 방직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강화 직물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 문을 닫게 되었고 한동안 그대로 폐공장으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용철 대표가 인수하고 이곳 식물림 미술관 조향방직 카페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철 대표님은 본래 오래된 물건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공간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설치 미술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느낌에 약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오래된 것이 가진 그것만의 역사와 사연을 담고 있을 것. 그래서 무언가 어두운 느낌도 나고 그로테스크한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약간 생소한 그런 느낌의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세대에게는 고철덩어리로 보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놀라운 레트로 감성 그대로를 지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시절을 경험한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베이커리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예쁜 케이크 종류도 있었습니다. 골고루 다 먹어보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여기는 카페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정말 공장처럼 규모가 너무 넓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고풍스러운 골동품들이 곳곳에 잘 전시되고 조명과 식물이 잘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여유로운 곳에서 앉아서 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걸어가 보니 큰 광장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내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곳은 바 형태로 되어 있고 연인들이 앉아서 강화도 데이트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갖가지 옛 스타일 조명들을 눈앞에 두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이들의 다정함이 보기 좋았습니다. 마치 어느 시대 속으로 들어온 듯 영화 세트장 같은 실내가 주는 느낌이 올드함을 넘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옛 장소와 소품들을 보기 위해 온 이 수많은 관광객들도 이 작품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된다는 것도 함께
이용철 대표의 말처럼 이 유명한 여행명소를 주축으로 이 동네가 더욱 특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처음 강화평화 전망대를 갔다가 이곳을 들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조향반지 카페는 커피나 빵을 사 먹지 않고 사진 찍고 관광만 해도 되는 부담 없는 관광 명소이면서 필수 코스입니다. 이곳은 조향반지 주차장인데 방문객에 비해 협소하여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강화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명소 조향반지 카페에서의 시간. 처음에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서야 왜 신물리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